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가 6월 7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순항하고 있는 항암제 시장. 세 번째로 요즘 계속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바이러스 변종 백신에 대한 분석이 또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우리가 이제 6월 7일에 기점을 앞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빅파마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투자 전략을 얘기해 주시면서 최근에 좀 다른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고요? 예.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꾸준히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뭐 좋은 의견도 있고 조금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의견들도 있는데 생각해 볼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 드리고요. 먼저 미국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이제 빅테크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흔히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림을 보실 텐데 이제 나스닥 기업하고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빅파마 기업들이 이제 주가 추이를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략이 결정됩니다. 큰 그림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은 이 흔히들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PR이 한 33배 정도 됐고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2017년도부터 붉은색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쭉 올라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가 미국 빅파마 기업들을 위주로 하는 S&P 500 헬스케어 지수인데 이렇게 좀 나스닥보다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과거에 2000년 이전에는 말입니다. 2000년 이전에는 오히려 소위 파운 같은 기업이 미국의 헬스케어 지수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2017년 이후부터 이제 역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식으로 이제 빵이 이제 치고 나왔죠. 치고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 파란색, 즉 미국의 빅파마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전략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흔히들 보면 지금 이제 1분기하고 2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마이너스 갔던 기업들이 플러스로 큰 폭으로 회복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실적 자체는. 그럼 1분기하고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한 8월 15일까지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흔히들 보면 컨택 기업에 대한 전략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주가 수익률은 괜찮을 것 같아요. 더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파란색, 즉 미국에 있는 그 S&P 500 헬스케어나 빅파마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데 오히려 이제 2021년 8월 16일 이후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거다.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좋게를 봐요. 보면은 이제 빅파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 산업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한테 왜 졌냐 하면은 성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보는, 현지 주식시장에서 보는 매출액이거든요. 뭐 아두카놈 같은 경우는 5조, 뭐, 그 다음에 도나네맥 같은 경우는 10조씩 이렇게. 근데 이제 5조, 10조라도 뭐 단순 계산하면 15조인데 그보다는 훨씬 더 알츠하이머 시장은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빅파마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성장 산업 큰 것이 이렇게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 쪽인데 두 번째 항암제 그래프인데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보면은 그 전 세계 시장이 얼마냐 하면은 제약 시장이 한 1600조가 됩니다. 1600조 되는데 알츠하이머 시장은 없고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이렇게 보시는 걸 보면은 이런 항암제 시장인데 항암제 시장이 1600조 중에서 한 160조 이상이 이렇게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 이상이 항암제 시장인데 면역 항암제가 2015년도 이후부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30조까지 그 160조 중에 30조까지 왔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항암제가 주도를 하면서 빅파마 기업들을 끌고 왔죠. 뭐 시가총액이 거의 뭐 100조 이상 증가되는 그런 기업도 나왔는데
이런 추세는 지속될 걸로 봐요. 뭐냐면은 어떤 기업을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시장은 10%인데 10%밖에 안 되는 시장이지만 예를 들면 빅파마 기업들 중에는 매출액이 한 40%까지를 항암제 기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5년 뭐 한 30년까지 쭉 이렇게 알츠하이머하고 항암제 기업들이 주도를 하면서 빅파마 기업들이 점진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거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 흔히들 보면은 바이오 기업이라 그러면 뭐 황금알을 낳는다든지 급등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빅파마 기업들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니까 전 세계가 해놓았던 약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가 만료되는 거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매출액이. 그래서 플러스 들어가는 항암제, 뭐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 당뇨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매출액이 연간 기준으로 매년 매출액이 한 5% 정도 성장할 거로 봐요. 전세적인 제약시장 한 7.4%인데 빅파마는 그보다 조금 언더를 해요. 그런데 EPS는 한 2배 정도는 올라가니까 제가 볼 땐 지금 나스닥이 PR이 33배인데 빅파마 같은 경우는 9배짜리도 있고요. 10배짜리, 12배짜리, 뭐 17배짜리, 15배짜리 대충 포진 정도가 한 12배에서 13배 정도의 PR이 2021년 기준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지금부터 그리고 뭐 8월 한 16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컨택 기업 이후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으로 빅파마, 미국 빅파마 제가 볼 때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보여주신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츠하이머 신약 아두카누맙은 다가오는 6월 7일에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아두카누맙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던데 강혜경 부모님 어떤 의견인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짧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두카누맙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이었죠. 그리고 미국 FDA 그 자문위원회가 이제 열렸었고 이 아두카누맙에 대한 미국 FDA 승인과 관련한 이제 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전체적인 의견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좋지는 않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이제 자마라고 하는 그 학술지인데요. 여기서 미국 FDA 자문위원 중에 이제 3명, 의사 3명인데 이제 3명이 자마지에 이제 그 글을 이제 쓴 거죠. 했는데 이 아두카누맙에 대한 좀 미국 FDA 승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차 좀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이 자마 학술지를 통해서 미국 FDA 그 자문위원이 이렇게 언급을 한 거고요. 이 자문위원은 보통 이제 의사나 아니면은 그 의료보건 이 당국 관계자 아니면 환자의 그 대표 뭐 아니면 이제 또 통계가 필요하니까 통계를 내주는 그런 분들이 같이 이 자문위원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년 연말에 났던 이제 이런 의견,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던 이런 자마에서의 의견 이런 거를 좀 참고로 하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그 아두카누맙에 대해서는 참 설왕설래가 많은데 만약에 아두카누맙이 진짜 6월 7일에 FDA에서 승인이 날 경우와 혹은 승인이 안 날 경우에 주가의 향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지금 아두카누맙을 개발한 이제 기업의 시가총액에는 지금 아두카누맙의 이 가치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미국 월가에서 이제 내다보기에는 이런 거죠. 만약에 미국 FDA가 그 아두카누맙을 승인한다 이러면은 업사이드로 36% 그리고 다운사이드로 약 25%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 FDA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제품이 있죠. 다발성 경화증이나 그 척수성 근위축증 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매출액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기존의 임상 연구 파이프라인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업사이드로 36% 정도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미국 FDA에서 이 아두카누맙 그 승인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매출액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오르지 않고 예상한 대로 잘 가지 않고 그다음에 그 파이프라인에 있는 이 임상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그러면 이제 다운사이드로 약 25% 그래서 한 $70 정도는 좀 하향으로도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견해가 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성희 기술고문님, 이 현재 미국 FDA 승인 신청 상태에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맙의 임상 결과에 대한 좀 기술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도난의맙도 그렇고 아두카누맙도 결국은 그 우리 뇌 세포 안에 뇌 안에 쌓여 있는 그 베타아밀로이드가 응집되는데 그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항체 의약품입니다. 조금 비교해 보면 이제 아두카누맙은 그 몇 가닥이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올로고메에도 바인딩하고 또 완전히 덩어리로 응집된 베타아밀로이드 덩어리에도 결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했던 우리 도난의맙은 주로 그 덩어리에 이제 응집된 덩어리에 그 결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 아두카누맙에 대해서 결과를 이 제약사에서 며칠 전이죠. 3월 13일에 ADPD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파킨슨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주요한 데이터 두 장만 가지고 왔는데 이 제약사에서는 물론 이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두 가지 대형 임상 감상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이를 또 설명하는 내용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결과를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것은 이제 1차 그 지수를 나타낸 건데 CDR-SB라고 해서 임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위약군 그러니까 투약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회색 선으로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점수가 높아지죠. 결국 질병 상태가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이제 청색 그래프가 이제 고용량 투여군인데 점점 그 속도가 늦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 그림에 제가 표시를 했는데 고용량 투여군에서는 결국 78주에 보면은 대조군에 비해서 한 22% 정도 지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모든 결과를 나타낸 건데요. 1번 그래프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1차 지표에 대한 그림이고 2번, 3번, 4번이 이제 2차 지표인데 2번 그림은 간편 인지 점수에서 봤을 때 18% 지연 효과가 있다. 3번 그림에서는 인지 기능 점수로 봤을 때도 27% 정도 지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생활 기능 점수에서는 40% 지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3차 지표인데요. NPI라고 해서 행동장애 점수를 보면은 여기서는 한 87% 정도 지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좀 악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두 번째 임상에서는 유효한 효과가 나왔는데 먼저 한 임상에서는 유효한 효과가 나지 않았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제약사에서는 먼저 한 임상과 두 번째 한 임상이 프로토콜이 상세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고용량 투여군에서 투여 횟수가 좀 적었다. 첫 번째 임상 실험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좀 그래도 좀 납득이 잘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코멘트 논문을 쓰고 그랬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6월 7일 아두카누맙이 정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를 놓고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아두카누맙을 비롯해서 도난의맙까지 이제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혜경 고문님, 만약에 아두카누맙이 승인을 받으면 미국 시장에서 매출액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또 도난의맙이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그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용어도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아두카누맙, 뭐 도난의맙 이런데요. 지금 이제 치료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임상 데이터들이 나왔고요. 아두카누맙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예측치 나온 것까지 이제 보게 되면 약 5조 원, 그리고 도난의맙 같은 경우가 상업화에 이제 성공한다라고 봤었을 때는 약 10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이제 의약품이 지금 임상을 이제 진행한 게 각각 이제 따로따로 진행을 한 거여서 이게 동시에 진행된 거는 아니지만 이제 두 개의 임상을 좀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게 효능과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효능을 만약에 보게 됐었을 때는 이 도난의맙의 임상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표에서는 약 32% 효능이 있는 걸로 나왔었고요. 이 안전성을 보게 되면은 이 각각의 이제 다른 임상이긴 하지만 이 아두카누맙
같은 경우는 약 34%, 그리고 이제 도난앱 같은 경우가 약 27%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ARIA2라서 이제 보통 뇌부종 그 측정치에서 좀 이렇게 이제 측정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난해막 같은 경우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에 좀 더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홍선 대표님, 이 미국 빅파마들에게 항암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되겠죠. 그럴 것으로 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주가상으로 보면은 그 주가가 더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시가총액 지금 현재 250조짜리가 한 100조 원 정도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그 주요 원동력이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키트로다 같은 면역항암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옵티브라든지 이런 면역항암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암제 시장을 말씀드린 대로 한 160조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이제 면역항암제가 30조에서 이제 50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 필연적으로 그 암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역항암제라는 게 부작용이 낮고 효과가 높다 보니까 많이 처방이 이루어지겠죠. 각국이 보험을 많이 확대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스 곱하기 Q가 된다면 이제 Q 예를 들면은 그 처방받는 환자 수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올라갈 거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예를 들면 뭐 빅파마들 기업 같은 경우도 뭐 200조가 넘는 기업들도 2025년에는 매출액의 40%를 항암제에서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 시청자 투자자분들도 이제 보셔야 될 자료들이 5년 생존율이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3%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5%였지 않습니까? 43% 올라오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항암제, 표적항암제, 뭐 그다음 면역항암제가 주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인류의 꿈은 암을 이렇게 정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7%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규 표적항암제라든지 면역항암제가 많이 출시될 걸로 보기 때문에 주요한 성장 동력, 뭐 주가 측면이든지 매출액이든지 주요한 성장 동력은 항암제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혜경 고문님, 이 면역항암제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지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시장의 데이터를 제가 좀 준비를 했었는데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0년도에 약 30조 원이 이제 면역항암제 쪽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2025년이 되면 약 50조 원 매출액을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히 이제 여기서는 PD-1, PD-L1 시장에 대한 걸 좀 나타낸 건데요. 이 면역항암제 쪽에서는 이 주로 이 다양한 이제 암종이 다양하죠. 피부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암종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시장은 비소세포 폐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 면역항암제에서는 키트루다나 옵디보 그리고 뭐 임핀지, 티센트리 뭐 이런 의약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의약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은 작년에 이제 지금도 연이어져 있지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YOY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비교해 봤었을 때 미국에서는 약 15% 성장을 했고요. 월드와이드로 보게 되면은 약 21% 성장한 걸로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 시장을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단일 국가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그 면역 관문 억제제가 승인받은 허가수를 보면은 면역 그 항암제가 2014년부터 이제 주로 출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약 한 72개가 허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국인데 중국은 2018년도 정도부터 이제 면역 항암제가 허가가 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올해까지 이제 승인한 거를 보면 약 20개가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 면역 항암제가 어떻게 승인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이 면역 항암제 시장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했었어요. 때 주로 지금 면역 관문 억제제 PD-1이나 PD-L1을 타겟으로 하는 이 면역 항암제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다양해지냐? 렉스리나 아니면 팀3 아니면은 그 티짓을 타겟으로 하는 이 면역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런 면역 항암제들 승인에 대한 소식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항암제 시장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조성기 기술고문님, 기술적인 측면에서 항암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은 어떤가요? 예, 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항암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화학 항암제부터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발전해 왔고요. 2000년도 초반에 이제 표적 항암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2014년도 후반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D-1이나 PDL-1 같이 면역 관문을 좌우하는 그 분자를 억제하는 물질이죠. 그게 나오면서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CAR-T 세포라든지 또 CAR-NK 세포들처럼 면역 세포를 직접 활용하는 기술까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을 충분히 그 제어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병용 요법이 많이 그 수행되고, 그러면서 이제 효능을 좀 더 높이고 적응증도 점점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로 면역 항암제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다가 화학 항암제를 더하게 하든지 아니면 표적 항암제를 더하게 하든지 심지어는 면역 항암제와 또 다른 면역 항암제를 결합하는 그런 병용 요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그 뜨겁게 주목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렉3라든지 팀3, TGD 이런 분자도 결국은 T 세포에 있는 건데, 이 분자를 블록킹하는 항체 의약품을 썼더니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지더라,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임상에 가 있고요. 아마 좀 더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한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계속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바이러스가 변종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먼저 차우성 대표님, 이 최근 발생되고 있는 이제 그 코로나 백신 또 치료제들의 매출 추이와 관련해서 이 관련 기업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예. 그 변이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우려할 요인이 아닌 걸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미국 현지에서 보는 주식시장에서 보는 코로나 백신의 매출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매출액 추이를 보면 이거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민감 업종, 뭐 케미컬 업종 이런 데 관련돼 있는데, 이제 치료제 쪽도 매출액이 거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조,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 60조, 토탈하면 코로나19를 관련돼서 67조를 올해 2021년도에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들을 주가 추이입니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고 나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매출액이 이번에 2021년에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항체 치료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22년, 23년에 매출액이 좀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 바이오만 관련된 그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미국 월가 현지에서는 이렇게 매출액 자체가 꾸준히 떨어질 걸, 코로나 19 치료제나 백신 떨어질 걸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항공주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케미칼이라든지 경기 민감 업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1분기, 2분기 때는 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액 추이라든지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되는 걸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라든지 말씀드린 항암제 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시장을 살펴보려면 코로나19 상황이 또 어떤지 진단을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혜경 고문님, 이 헬스케어 섹터 전문가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앞에서 이제 잠시 언급됐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 있어서는 백신의 그 코로나19 관련한 백신의 매출액을 이제 먼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게 약 60조 원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2021년 올해가 최고 피크를 찍고 이제 급감하는 그림입니다. 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이제 치료제가 좀 업데이트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이제 렘데시비르 이제 좀 기억을
하시죠. 그다음에 그 미국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료받은 치료 항체 치료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항체 치료제 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이제 치료제에 대한 매출액을 보시는 거는 이 세 가지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 추이를 지금 보시는 건데요. 보시면 어떤가요? 2021년도에 최고 피크를 찍고 있죠. 백신도 2021년도에 피크를 찍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다 이제 정리된다. 좀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섹터를 이제 투자를 하실 텐데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림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시장과 뭐 치료제 시장은 이제 올해를 정점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또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변이 바이러스와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에서는 벌써 이제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이제 공급되고 있죠. 각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제 백신의 그 투여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는 크게 이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료화면이 조금 이제 흐리게 나왔지만 왼쪽에 보시면 이제 여섯 가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처음 발생된 곳을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곳이 영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이제 브라질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을 이제 증빙하는 그런 임상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효능이 있는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백신에 대해서도 이제 기전을 다양한 기전으로 어떠한 원리로 이 백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없었던 기술이 적용돼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을 해서도 이제 예를 들면 남아공에서 이제 처음 발견된 게 B1351 이 변이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 맞춤 백신을 지금 임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 백신 같은 경우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대처하기가 좀 쉽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글로벌에서는 지금 이렇게 백신이나 치료 쪽에서도 이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준비들이 또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본 매출액 보여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성희 기술고문님, 그렇다면 이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효과는 어떻게 영향을 서로 받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림을 보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그 S 프로테인이죠.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여러 가지 주사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그 백신으로 접종을 하면 결국은 이 제가 그림에서 그렸는데 1번, 2번, 3번처럼 여러 가지 중화항체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중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1273개의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건데 그중에 일부 아미노산이 변했거나 아니면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1번 부위에 많은 변이가 일어났다면 1번 중화항체는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2번, 3번은 그대로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변이가 얼마나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백신 효과가 조금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또한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그 면역 기억 세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것을 인식을 해가서 바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인데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그 세 가지 백신에 대해서 했는데요. 제일 위에 거 보면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백신인데 미국 변이에 대해서는 한 72%, 남아공에서는 한 64% 이 정도 이렇게 조금 효과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그래도 아주 만족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남아공에서 변이에서는 좀 더 그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맨 밑에 노랗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미국 제약사인데요. mRNA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는 이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mRNA 1273.351 이런 그 맞춤형 이제 백신을 만들었고
며칠 전이죠. 3월 29일 날부터 미국에서 임상 1상을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FDA에서는 똑같은 공정으로 백신을 새로 만들었을 때는 지난번처럼 모든 그 프로세스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간편하게 신속 심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변이종에 대한 그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